결혼식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결혼식인데 음,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에, 물로 이 떨어진 포도주를 채워주셨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셨죠.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익숙하시니까 에, 여러분들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건은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자그마한 타운에서 예수님이 살던 이 나사렛에서 북쪽으로 한 14km 멀지 않는 곳에 있는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난 결혼식 이야기입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적 삶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행한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지 그냥 한번 믿기 힘든 일이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일어난 걸로 끝난 게 아니고, 향후에 이어질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오늘 이 시간까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예수님의 영원한 사역을 가리키고 있는 매우 중요한 마치 나침판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선 이 사건을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11절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있습니다. 한글로는 좀 비슷하죠. 기적, 표적. 그래서 뭐 그게 그거지라고 생각하면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거를 아주 많이 놓쳐 버릴 수도 있습니다. 즉 기적과 표적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기적은 어떤 뜻일까요? 이 사전을 찾아보니까 상식으로 생각을 할수 없는 기이한 일. 두 번째 의미는 신이 행했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불가사의한 현상.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에서는 우리가 만날 수 없는 일들을 기적이라고 부르죠. 영어로는 미라클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표적은 이 한글로는 참 비슷해서 그게 그거 아닐까 싶지만 영어 성경에는 sign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뜻은 국어사전의 뜻은 겉으로 드러나 있는 자취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가 움직여지는데, 그 자취를 따라가면 그걸 만날 수 있겠죠. 이렇게 겉으로 이렇게 오픈이 되어 있고, 공개가 되어 있는 것, 근데 실제 안에 있는 본질적 내용은 아닌 것, 이거를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적과 표적은 완전히 다른 뜻이죠. 여러분들 머릿속에 "아, 그게 그거지" 라고 생각하는 거를. 새롭게 인식을 하지 않으면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상당히 제한적인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이를테면 표적은 여러분들 익숙한 얘기로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표적인 반면에 우리는 그 손가락 그 표적 덕분에 달을 바라보고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기적은 단지 기적이 아니라 표적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에는 특별하게 이 사도 요한이 이 말씀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쓸 때. 특별한 장치로, 어, 기록을 했는데, 일곱 가지의 표적이 담겨 있습니다. 모두 일곱 가지. 첫 번째 표적이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고,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준 표적이죠. 세 번째 표적이 베데스타 연못가의 38년 된 병자를 고쳐준 얘기, 네 번째 에 표적이 오병 이어의 표적, 다섯 번째 표적은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표적, 여섯 번째 표적은 날 때부터 앞을 못 봐요. 그런데 그날 때부터 소경된 이를 고쳐주신 표적, 마지막 일곱 번째, 요한복음에 나타난 일곱 번째 마지막 표적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되고 장례가 다 이미 끝나 무덤에 안장했던 나사로를 예수님이 불러서 살려낸 이 놀라운 표적, 일곱 가지의 이 표적을 했는데 이거를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고 요한복음은 표적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 표적을 통해서 전부 다 무언가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냐? 과연 예수는 어떤 분이냐? 이거를 이 표적에서는 말해 주고자 하는 특별한 의도가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적은 영어로 sign 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표적은 뭔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인처럼, 암호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뭔가 우리에게 터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사인으로 쓰여진 편지와 같은 겁니다. 아주 각별한 사랑하는 사인, 연인에게 읽혀질 수 있는 러브레터와 같은 게 오늘 이야기인 거죠. 물로 포도주를 제조하는 이 믿기 힘든 스토리 안에 우리는 가장 무엇보다 예수님을 찾아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표적이고 이게 바로 러브레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쓴첫 편지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을까? 차라리, 당시에 물도 귀한 세상인데, 포도주, 술을 가지고 물로 만드는 게 훨씬 더 예수님스러운 거 아닌가라고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도 있지만, 다분히 그 얘기를 하는 배경에는 우리가 전부 다이 기적의 포커스가 되어 있다는 거죠. 어, 물이 포도주가 됐네라고 하는 이 믿기 힘든 현상 불가사의한 현상에 우리가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기적이 아닌 표적을 러브레터처럼 예수님이 그 안에서 우리,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편지처럼 오늘 이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거죠 이 지역이 어디에서 일어났다 그랬죠? 갈릴리 가나 예, 그때 우리 비오는 날 성기순례 때그 가나에 잠깐 예, 가서 뭐 포도주도 사고 우리 성찬 때 와가지고 사온 포도주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예, 성찬을 베풀기도 했는데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마을을 포함하고 있는 갈릴리 지역, 이 갈릴리 지역은 보금서에서한 70%를 차지합니다. 3분의 2를 차지합니다. 대부분의 이 성경의 지리적 배경은 갈릴리입니다. 작은 호수 갈릴리 호수를 품고 있는 이 지역은 제가 그때 한번 그 그런 소회를 여러분들에게 밝혔죠. 그냥 그 땅을 이렇게 가면은 연애하고 싶어지는 사랑스러운 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을 예수님이 공생의 대부분의 시간도 갈릴리에서 보냈습니다. 공생의 전에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갈릴리 지역에서 오늘 결혼식 얘기인데 이 결혼 문화는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인식하고 있는 결혼과는 사뭇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의 결혼 문화를 알때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무언가를 왜왜 우리에게 뭘 말하려고 편지를 쓰는 걸까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잠깐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데 먼저 약혼을 합니다. 그 약혼을 하고 한 대략 1년 정도를 서로 떨어져 있습니다. 만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1년 정도 후에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 그리고 결혼 피로위원을 한 7일 정도 걸려서 합니다. 그니까 동정녀 마리아, 예수님 모친인 동정녀 마리아는, 그러니까 애를 벨 수가 없습니다. 이결혼은 문화의 배경 하에서는 이제 그런 배경에서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데 이제 결혼식 안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언약식입니다. 신랑이요, 신랑의 아버지가 따라준. 이 포도주가 담긴 잔을 딱 받아 가지고 자기 신부 될 사람에게 이 잔을 건넵니다. 그러면 신부는 이 잔을 받을 거냐 말 거냐를 선택할 권리가 그 타이밍에 주어집니다. 이게 갈릴리 중동의 결혼 문화와 비교해도 이 부분만큼은 갈릴리 지역에서만 발견되는 매우 독특한 그런 전통이죠. 그래서 신랑이 잔을 딱 건넬 때 신부가 잔을 받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이 혼인이 성사 여부가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로 보자면 오늘 말씀 안에 있는 포도주는 우리가 보통 이해하기로 포도주가 떨어졌다. 기쁨, 흥을 돋는 결혼의 가장 큰 메커니즘이 사라졌다라고만. 우리가 주목해오잖아요 그런데 물론 그것도 맞지만 그거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본질적인 메시지는 단순히 흥이 떨어졌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언약식의 가장 중요한 언약의 성립을 위해 가장 중요한 이 매개체인 잔을 채울 포도주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의 시작이 가히 충격적이죠. 오늘 1절과 2절은 오늘 이 혼인 예식에 초대받은 예수님과 그리고 그 이전까지 아직 12명 중에 5명만 제자들을 모았는데 그 5명으로 추정되는 제자들과 그리고 모친 마리아가 초대를 받았다는 얘기가 1절, 2절에 나오고요. 이제 본격적인 스토리가 3절부터 진행이 되는데 이게 이야기를 시작하면 처음부터 충격적입니다. 임팩트가 아주 강합니다. 뭐냐면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게 이 혼인, 이 결혼식 안에서는 엄청난 위기라고 하는 걸그 전통의 배경을 생각해 볼때 우리는 짐작해 볼수 있는 거죠. 오늘 이 이야기를 독점 보도한 제자 요한, 요한복음에 있으니까. 이 이야기가 요한복음에만 담겨 있단 말이에요. 독점 보도한 요한은 물론 갈릴리에서 자라고 또 살았던 요한인데, 오늘 이 상황을 목격하고 이로 인해 예수님이 행한 이 놀라운 일을 봤던 요한은 포도주가 떨어졌다. 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단박에 알 수밖에 없는 거죠. 아, 이게 큰일 났구나. 이게 난리 났구나. 이게 파혼의 위기의 직면에 있구나. 절체절명의 위기구나. 이런 거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겠죠. 이때 우리 예수님이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셨던 거죠. 언약의 잔에 담을 포도주를 생산해 내신 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의 표적이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은 우선 첫 번째로 포도주의 생산자가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오늘 이 러브레터를 받고 읽어내야 됩니다. 아, 예수님은 포도주의 생산자시구나. 아무리 포도주가 떨어져도, 아무리 언약이 파기될 절체절명의 위기일지라도, 하, 아, 예수님은 포도주를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님 모친 마리아가 그 광경, 포도주가 떨어지는 광경을 보고 3절에서 그러잖아요. 어, 아들, 이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라고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 때라고 하는 거는 무슨 말하는지 짐작이 되시겠죠. 예수님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 인류를 구속하고 대속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주시는 사건이잖아요. 이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서 물을 채워서 포도주를 제조하시는 예수님 이게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 주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거를 그래서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포도주를 생산해내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실제로 언약의 이 포도주, 언약식의 포도주를 자기 몸 안에서 생산해 내잖아요.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가 우리를 대속하여서 정결한 신부로 우리를 세워놓잖아요. 아멘. 그냥 아무, 특별한 쓸모없는 맹탕 그냥 맹물뿐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수혈해 주신 거죠 우리를 거듭나게 다시 새로운 인생으로 살도록 인도해 주신 거죠 그래서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이 쓴첫 번째 편지에는 거룩한 보혈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보혈 편지를 오늘 이 시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혈 편지는 용서의 편지죠. 언약의 편지입니다. 우리는 용서가 필요합니다. 용서하는 것보다 용서 받는 것이 기독교 신앙에서는 가장 먼저 절실히 필요하다는 자각을 갖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용서받게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보혈로써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용서받을 수 없는 세상에서 끊임없이 아비규환과 보복이 이루어지는 이 세상의 메커니즘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에게 언약의 잔을 따라줄 수 있도록 그 거룩한 보혈을 통해 용서 받는 자리에 세워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보혈 앞에 서서 용서 받는 그런 희열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러브레터 이 예수님이 쓴첫 번째 편지 안에서 읽어야 될두 번째 메시지는 두 번째 시그널은 신랑입니다. 신랑은 사실 오늘 본문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딱한번 나옵니다. 있었어? 어그 신랑이 있었어 싶을 정도로 딱한번 나오는데 구절 10절에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최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건을 그댄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오늘 이 사건의 막바지에 포도주가 변화된 이 맛을 연회장이 본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신랑을 불러가지고 하죠. 이로 미루어 짐작하면 신랑은 그런 책임이 있는 겁니다. 포도주는 여하튼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이 잔은 여하튼 준비를 해야 이 혼인 예식이 성사가 될수 있는 겁니다. 이 신랑은 결국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이 포도주를 생산해서 우리에게 잔을 건네시는 신랑이 되는 겁니다. 알릴리 전통의 또한 가지의 이 결혼 문화에서 가지고 있는 하나의 문화는 중요한 문화는 신랑이 잔을 신부에게 딱 하고 건네는 언약식의그 하이라이트에 그 잔을 신부가 선택해서 마시면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내가 네 안에 있다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내가 네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Come on, 공통이라고 하는 거죠 교집합,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는 거를 영어로 Come on이라고 하죠 유니온, 그래서 이게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는 게 같이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고 일치가 되는 것을 유니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Come on 유니온을 앞에서 커뮤니온. 오늘 이 앞에 차려진 이 성찬을 커뮤니온이라고 영어로 하죠. 커뮤니온은 내가 네 안에 있다, 너도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기념하기 위해 제정해 주신 성찬을 통해 이 갈릴리 지방에서 있는 독특한 이 언약식의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새로운 언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을 옛 계약, 옛 언약, 신약의 뜻은 새로운 언약인 거죠 이 언약을 통해 이첫 번째 그 표적인 갈릴리 가나에 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것이 이후에 향후에 모든 예수님의 사역에 다 걸려있는 겁니다 그걸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오늘 이 본문이 하는 거죠 그래서 성찬은 한 몸이 되는 언약식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잔을 들어 이 잔은 너희를 위한 내 피로 세운 새 뭐죠 언약의 잔이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언약의 잔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싶다. 아, 이거 꼭 이제 지켜라. 이런 의미를 뛰어넘는 거죠. 이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이 잔을 받고 우리는 새로운 가치로 변화가 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리라. 아멘. 이게 이해 안 되는 분은 없겠지만 이 갈릴리 전통의 문화에서 생각을 이 말을 들어보면 이게 그런 깊은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단박에 우리는 이해할 수가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 주님이 이 안에 이제 있는 거구나. 아, 내가 이제 주님 안에 있는 거구나. 이 언약의 잔을 나눈다는 거는 새로운 언약식의 관계를 새로 세우는 거구나. 오늘 성찬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눈 다음에 하게 되면서 여러분들 다 함께 잔을 나누게 될 텐데 그 잔을 받을 때 예수가 내 안에 계시는 거구나. 이런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오늘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표적인 거죠 기적이 아니라 이게 혼인잔치 결혼식에서 보여진 표적의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 표적 안에서 우리가 읽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프로포즈하는 겁니다 잔을 여러분들 각 개인에게 건네는 거죠 포도주가 떨어진 곳에서도 언약이 파괴될 절체절명의 위기에서도 예수님은 자기 몸을 던져서 우리에게 포도주의 잔을 얕은 건넵니다. 이건 예수님이 필생을 걸고 예수님 사력을 다해서 몸을 던져서 한 일입니다. 이건 예수님의 일입니다. 신랑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은 예수님이 쓴 러브레터인 거죠. 신랑이신 예수님이 신부인 우리에게 쓴러브레터요 이것을 기적으로만 그냥 읽어 버리면 뭐 그것도 뭐썩 나쁘진 않겠지만 우리에게 믿음에 도움이 되겠지만 때로는 우리 제어되지 않는 욕망을 부채질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게 되죠. 나도 대박 날것 없나? 끝없는 포도주 갈증에 시달리는 이 본문을 향해서 우리는 그런 욕망 제어가 안 되는 모습들을 실제로 우리도 보지 않습니까? 내 안에서나 또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또흥만 쫓아다니는 경우들도 있겠죠 마치 우리나라 문화에서 잔치에서 막걸리가 떨어졌다는 그 의미 정도로 우리가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 이거는 그걸 넘어서 그잔치 가장 하이라이트인 언약식이 성패가 달려있는 거죠 사업 잘 되고 자녀 잘 되고 뭐 그건 물론 중요한 우리 삶에 대한 기도의 제목이겠지만 그 기적으로만 보게 된다면 그 기적에만 늘 뱅뱅 기웃거리는 신부가 되지 못하는 그런 자기의 욕망에 의해서만 끌려다니는 그런 신앙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적이 아니라 표적. 신랑이 나에게 건네는. 보혈의 잔이두 가지 보혈과 신랑 신랑이 나에게 건네는 보혈의 잔을 담고 있는 러브레터라는 겁니다. 프로포즈예요. 이 사건 예수님이 한 사역의 사건 우리가 못하는 거잖아 이거는 이건 예수님의 일입니다. 이 예수님만이 할수 있는 예수님의 책임,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한 일, 이것이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표적의 손가락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들 안에 다 계신 줄로 믿습니다.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만드신 것, 그것도 갈릴리에서 이것은 예수가 나의 신랑이 되고 있다는 표적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잔을 건네시면서 우리 안에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잔을 받는 것을 성찬이라고 했죠. 영어로 뭐라고 했죠? 커뮤니언이라고 했죠. 커먼 유니언. 같이 교집합이 너에게도 있고 나에게도 있는 공통적인 게 같이 하나가 되어버리는 커뮤니언. 이거를 뭐라고 또 하느냐? 교회 공동체, 커뮤니언 공동체라고 하죠. 불어로는 커민이라고 했어요. 공동체를 직접 타기도 하지만 이 성찬이 결국 말씀과 더불어서 교회 공동체의 기반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두 가지의 오늘 이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시그널, 용서, 보혈과 교회, 신부인 교회, 이두 가지의 가치를 오늘 우리 삶에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포도주가 우리 삶에 떨어질 때도 있죠. 그래서 내가 언약이 이제는 파기돼 버렸나? 아, 나는 이제는 신부가 아닌가? 나만이 아는 내 내면의 깊은 세계에서 그렇게 방황할 때도 있고 시험들 때도 있겠죠 기껏 내 인생이 채워져 있다는 게 맹물뿐인 것 같을 때도 있겠죠 왜 나는 맹탕이지?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킨 것처럼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를 예수님께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을 때 물이라고 하는 화학적 기호가 H2O이죠. 그리고 이 포도주 알코올이라는 화학적 기호는 C2H5OH입니다. 이게 물이 얼음이 될 수는 있어요. 형태가 변화되는 거죠. 증기가 수증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물이 T2H5OH가 되는 것은 무언가 특별한 작용을 그 안에 하든지 뭘 가미하든지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다고 할지라도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가 신부가 되는 것도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신부가 됩니까? 근데 우리가 아무리 불가능하게 생각하는 거지만 그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세워서 잔을 자기 보혈을 흘려서 그럴 만한 가치를 변화시켜서 맹탕에 있는 물을 우리를,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 존재를 새롭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러브레터의 비전은 뭐냐? 요즘 새벽 예배를 통해 계속 선포하는 것도 지난 주일도 먼저 러브레터는 내가 누군가에게 러브레터를 전달하는 걸 생각하기 쉬운데, 그거부터 가면 안 됩니다. 먼저 내 존재에 대한 비전을 세워야 됩니다. 내가 러브레터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존재에 대한 새로운 비전. 절 받는 존재가 되는 새로운 비전. 오늘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새로운 자기 가치의 변화에 대한 존재에 대한 새로운 비전. 각성. 내가 러브레터를 주님에게 받았구나. 이런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 이제 세상에 나가서 내가 러브레터를 전할 수도 있고, 묵심코 방치되는 게 아니라 읽켜질 수도 있고,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러브레터 비전은 내가 사랑받는 존재가 되는 비전입니다. 자녀가 되고, 절받는 존재가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존재 대한 꿈을 갖는 게 러브레터의 비전이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좀 약간 리뷰를 해보면 첫 번째는 표적에 대한 얘기를 했죠. 이건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다. 여기서 가지고 전달하려는 시그널을 읽어야지. 자체의 기적이만 매물 되면 오히려 우리에게는 화가 될 수도 있다. 뭘두 번째 물 말하려고 하느냐. 오늘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거기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는데. 첫 번째. 포도주라는 거죠. 포도주를 만들어 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가치를 새롭게 변화시켜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는 우리를 정결한 신부로 세우는 포도주를 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용서받는 존재가 되고,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고, 교회가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오늘 우리 살펴봤는데, 정작 중요한 게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릴리 지역의 결혼 문화에서는 언약식이 있는데 그 언약식에서 잔을 아버지가 따라줘요 그러면 그 신랑이 그 잔을 받고 신부에게 건네요 이 잔을 받을 건가 말 건가에 대한 선택이 누구에게 주어져 있다고요? 신부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 하에서 예수님은 계속 복음서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랑이 잔을 신랑이 잔을 건네면서 먹여주기까지 하잖아요. 잔 받는 선택은 신부만 합니다. 그러니까 억지가 아니죠, 강요가 아니죠. 잔을 받으면 언약이 당연히 성사가 되겠고, 잔을 거절하고 받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파혼이 되는 거죠. 언약이 파기가 되는 거죠. 그 신부가 이 잔을 받느냐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신부가 잔을 받느냐 안 받느냐. 우리가 만약에 하객으로 그 결혼식에 참여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광경을 보는데 신부가 신랑이 딱 하고 잔을 건넸을때 신부가 잔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그그 그, 그 순간이 두두두두. 막 이런 배경음악이 나와, 나와야 될법한그 초긴장 상태, 가장 그 결혼식에서의 그 꽃, 꽃으로 꽃 불려질 수 있는 시간이겠죠. 결국 이 잔을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에게 받는다는 의미는 내가 예수를 믿을 거냐, 믿지 않을 거냐? 진짜 믿을 거냐? 아, 믿는 척할 거냐? 아예 거절할 거냐? 아예 등을 돌리고 뒤돌아 설 거냐? 아니면 이 잔을 받을 거냐?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를 믿어야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표적의 목적, 파이널 목적은 뭐냐? 예수를 믿게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데 참 공교롭게도 마지막 결론이 마지막 나와 있는 구절이 뭐냐? 11절 마지막 나오는 구절이 뭐냐면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거 말하려고 이 사건을 여기다 담아 놓은 거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게 결론입니다. 그 다섯 명의 제자가 이제 저분은 나의 구주고, 나의 주인이고, 나의 신랑이고, 이제 나의 모든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이 오늘 이 본문 시그널이 보여주고 있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죠. 그 신부인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예수님의 잔을 받을 겁니까? 말 겁니까? 받아야 되겠죠. 꼭 받아야 되겠죠. 그래야 새 언약이 성취가 되겠죠. 이루어지겠죠. 이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는 이 성경은 결국 그 언약식을 이루기 위한 파이널 목적을 향해서 가는 로드맵인 거고, 매뉴얼인 거죠. 오늘 성찬에서 우리가 잔을 받는 것도 내가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믿습니다. 나는 받을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서 다양한 중요한 결정적인 이슈들이 너무 많이 있겠지만 분주한 일상들, 목표, 비전들이 너무 많이 있겠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비견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이 잔을 받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한번 한번 해볼까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신신랑으로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그 질문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게 없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사건, 이 잔을 받는 이 사건의 광경에서 한 가지 중요한 등장 인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등장 인물이 나오는데 한번 나오는 신랑도 있고 연회장 그 MC, 피로연의 MC죠. 그, MBC인 연회장도 있고, 또 누구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예수님도 계시고, 또 지금까지 위크루탄 다섯 명의 제자들도 있고, 하객들, 무명의 하객들도 많이 있겠고. 그 중요한 사람이 물떠온 하인들입니다. 이 하인들은 근데요, 포도주를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들어요, 하인들은. 그렇게 우리가 오해를 해 버릴 수도 있는데 하인들은 아무리 애를 써도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뭘 했냐?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부탁하고 예수님이 그러면 하려고 할때 마리아가 물그 하인들에게 한 가지만 부탁하죠. 이분이 하라는 대로만 하라고 하죠. 그리고 이 하인들은 무엇만 했냐? 그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만 여섯 개돌 항아리에 지금으로 하면 1.5 리터짜리 400개 정도 되는 물을 거기다가 무턱대고 부어댔어요. 뭐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고 그냥 부어댔어요. 우리로 치면 이 물떠온 하인들이 누구냐? 목사예요. 그리고 장로님들이고 권사님들이고요. 집사님들이고, 교회의 중직들이고, 재직들이에요. 좀 넓게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우리 모두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가 물떠온 항인들이에요. 영어 성경인 서 a n 트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물을 떠다가 그 명령에 따라서 항아리에 물을 담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별거 없습니다. 그냥 물 떠다가 거기다 담으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없어요. 뭐 제가 막 포도주를 만드는 것처럼 저를 삭시현상을 일으키면 이건 매우 위험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단지 서번트예요. 저는 서번트예요. 맹탕인 사람조차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이 물떠온 하인들이겠죠. 이게 교회 재직들의 숙명입니다. 하여튼 주님 말씀 명령에 순종해서 땅끝까지 이건 예루살렘이건 사마리아건 맹탕인 사람들을 주님 앞에 세우는 것. 이건 우리 크리스찬,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크리스찬에게,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 숙명이에요. 우리가 뭘막 포도주를 만들려고 하고, 거기에 막그 환각현상을 일으켜가지고 내가 마치 맞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맞는 것처럼, 그렇게, 그렇게 생각해 버리면 우리는 전혀 다른 길로 롱웨이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냥 우리는 물타다 좀면되는 거예요. 서번트의 별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 하인에게요. 엄청난 프리빌리지 특권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뭐냐? 구절에 보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도 모르는 걸물 떠온 하인들은 알아요. 왜냐? 이 과정을 전부 다 목격했고 실제 이걸 딜리버리 했던 사람이거든요. 이 엄청난 특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요. 그래서 그거를 아예 믿을 수 있는데 첫 번째 노출면을 드러낸 사람들이 이 하인들이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더 믿음이 깊어질 수 있는 게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전도를 하다가 더 믿음이 깊어지는 게 우리들이 그게 전도가 돼서 그다음에 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건 우리 몫이 아니에요. 제가 설교를 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건 이거 제 몫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열심히 최선을 다해 가지고 주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며 준비해 가지고 그냥 딜리버리 하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다음은 주님 몫이에요. 그러면 뭐 내가 한 것처럼 해서도 안 되고 내가 할수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엄청난 특권은 뭐냐? 이걸 하면서 다 과정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는 거죠. 이걸 안 하면 모르는 거죠. 그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과정을 이 사람들보다 더잘 아는 사람이 없겠죠. 그 하인은 러브레터를 전달하는 우체부 같은 거죠. 편지 받았으면 그 편지를 전달해 주는 역할밖에 안 되지만 이 안에 something happen이 일어나는 모든 과정을 다 아는 거예요. 아, 저 분이 그런 분이겠구나. 그냥 시작과 결과만 본 사람하고는 게임이 다르죠. 그 저는 이 목회자라고 하는 게서번트지만 엄청난 이 자부심, 프라이드가 있거든요.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건 비단 목사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같이 공유해야 될 가치라는 것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쳐볼게요 이 이야기는요 기적이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표적입니다 아멘 네. 예수님이 누구인지 전달하는 러브레터, 사랑의 편지예요. 오늘 우리가 그 러브레터를 꼭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신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쓴첫 번째 러브레터예요. 우리는 이 잔을 받을 건가, 알 건가, 믿을 건가? 말 건가? 오늘 그로부터, 예수로부터 첫 편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답장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